가전제품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TV. 국민 사이즈 75인치 인기 브랜드 제품부터 가성비 제품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품 소개팅입니다. 오늘은 대형 TV 중 인기가 많은 75인치 사이즈 TV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영상 하나로 딱 끝내버리세요. 아,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소개드린 제품 중 제품 소개팅 기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추천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삼성전자 4K QLED TV. 가전 1류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떠오르죠. 높은 화질과 인공지능 기술력으로 국내 가전 업계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4K QLED TV는 AI 퀀텀 사운드를 인공지능으로 완성시킨 스마트 가전 TV죠. 첨단 AI를 활용해 완성한 퀀텀 프로세서 4K 라이트는 스마트하고 선명한 화면을 구현해냅니다. 맞춤 사운드부터 저해상도 영상을 4K 화질로 바꿔주는 첨단 기술력이 정말 매력적이죠. 게다가 가상 상향 오디오가 있어 3D 서라운드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면 속 동작에 따라 소리가 함께 움직이니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생동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휴 심포니 기술을 활용하니 TV와 사운드바가 하나의 소리마냥 완벽히 어우러져 공연장 현장에 있는 듯한 입체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좋았는데요. QLED TV는 콘텐츠 유형별로 실시간 장면을 분석해 최적의 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소리에 맞춰 화질도 높은 기술력을 갖췄다는 점이 정말 대박이죠. 실제와 동일한 정도의 색상을 재현하기 위해 스마트 캘러브레이션 기능도 적용했습니다. 영상 분야 전문가가 보정한 듯 실제 같은 정확한 색감을 만들어냅니다. 스마트 캘리브레이션은 스마트 띵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야 하며 기기 플랫폼 상관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 허브가 설계되어 있어 컨텐츠 탐색창 큐레이션이 화면 가운데 위치하기에 원하는 예능, 드라마를 한눈에 찾을 수 있죠. 삼성 계정만 있으시다면 각종 스트리밍 어플 사용, 스마트 싱크, 타 기기 연결, 제어 등의 스마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거리 삼성 디바이스는 캄테크 기술을 이용해서 한 번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스마트띵스를 이용해 지그비, 매터 지원 원칩 모듈 허브로 별다른 장비 없이 주위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TV를 감상하시면서 목소리, 리모컨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삼성 TV 플러스가 마련돼 있어 여러가지 채널을 이용해 볼 수 있고 독자적 모션, 라이트 기술을 적용해 부드럽고 정확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음은 물론 고사양 게임 화면 전환도 부드럽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담고도 슬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니 실내 어느 공간에 두어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가격은 100만원 후반대입니다. 두 번째, LG전자 울트라 HD TV. 가전은 LG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LG전자 브랜드는 가전업계에서 1위를 다툴 정도로 큰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LG전자 울트라 HD TV는 화질이 뛰어나고 최적의 사운드를 찾아내는 기술이 우수한 가전 TV죠. 리얼 4K 화질이 화면의 선명함을 더해주고 큼지막하고 깔끔한 초대형 사이즈가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필름 메이커 모드를 활용하면 별다른 시각 및 질감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컨텐츠를 즐길 수 있죠. 컨텐츠를 즐기기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5세대 인공지능 알파5가 적용되어 있어 컨텐츠 실시간 화면에 맞춰 최적의 사운드와 화질을 찾아냅니다. 사운드를 인식한 다음 배경음과 음성을 떨어뜨려 또 다른 스피커가 있는 것처럼 입체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정말 대박이죠. 게다가 스크린 링크가 설계되어 있어 TV에서 감상하던 영상을 동일 네트워크 서브 TV에서 이어서 보는 게 가능합니다. 굳이 IPTV에 가입하거나 안테나 연결을 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죠. 그리고 LG 피트니스를 활용해서 요가, 복싱 등의 운동 영상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USB 카메라를 연결해 사용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운동하거나 루틴 달성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리모컨은 조작법이 간편하고 그립감이 우수하여 남녀노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전, 스포츠 경기 정보 확인부터 휴대폰 영상 연결, 인공지능 맞춤 검색을 해볼 수 있으니 똑똑한 홈 엔터테인먼트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띵큐 홈보드를 이용하면 문화생활을 즐기는 동시에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 상태를 확인하고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문화 생활에 게임도 빠질 수 없죠. 장르에 맞춰 최적 게임 화면을 구현하고 싱크 기능 옵션을 손쉽게 변환할 수 있으며 다크룸 기능을 통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게임 영상을 조절해 눈 피로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이 뛰어나 지금 딱 맞는 가전제품이죠. 가격은 200만원 중반대입니다. 세 번째, TCL QLED TV. TCL은 해외 중저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 유명 가전제품 브랜드죠. 2022 글로벌 구글 OS TV에서 1위, LCD TV에서 2위를 차지할 만큼 기능과 가성비를 톡톡히 갖췄는데요. TCL QLED TV는 게이머 맞춤 화면을 구현하고 영화관 같은 음질과 빠른 화면 응답률을 만들어내는 TV입니다. 10억 가지가 넘는 컬러표를 가지고 있어 실제로 보는 듯한 생동감을 재현해냈습니다. DCI P3 표준에 맞춰 94%까지 달하는 색상 범위를 갖춰내고 자연스러운 화면 변환을 하니 피로감을 느끼지 않죠. 144Hz VRR 패널을 적용하여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는데요. 화질이 더욱 선명해지며 끊김이나 버벅임 없으니 게임 전투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지연 모드는 응답 속도를 더욱 낮추고 입력 지연 속도를 대략 6ms까지 낮춰주게 되며 FPV, RPG 등 게임 픽처 모드는 현실감 있는 화면을 구현해줍니다. 그림자 보안, 목표 조준 지원 기능은 적의 움직임을 빠르게 포착하고 신속히 조준하게 하여 전투 승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게임을 즐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질과 사운드입니다. 100단계 디밍 존에 1천만 단계 밝기를 제어할 수 있어 영상을 섬세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IMAX 인핸스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 해상도, 캘리브레이션, 프레임, 명암비, 사운드 성능을 높여줄 수 있으며 영화관에 온 것과 동일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는 DTS, HD, DTS, Virtual X가 있어 돌비, 애트모스, 채널 한계를 넘나드는 소리를 전달하게 됩니다. 추격이나 공포적인 장면을 더욱 생동감 있게 즐겨볼 수 있게 되죠. 5개의 AI 픽처 알고리즘인 AI 컬러, 클러터리, 모션, 콘트라스트, HDR은 이미지 재창조, 저해상도 향상, 이미지 복구, 명암비 최적화 등 여러 기능을 제공해주니 차별화된 시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글 영상 채팅, 멀티태스킹 TV, 애플 기기와 빠른 연결의 스마트 기능과 눈 케어 기능까지 있으니 스마트 가전 제품으로도 뛰어난 가전 TV입니다. 가격은 100만원 중반대입니다. 네 번째, 필립스 스마트 TV. 생활 가전의 트렌드, 뛰어난 디지털 기술력을 자랑하는 필립스죠. 필립스는 132년 역사를 가지며 TV, 모니터 분야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필립스 스마트 TV는 화면과 현실을 하나로 만들어 생생함을 선사해줍니다. 높은 완성도 하드웨어와 최첨단 구글 소프트웨어가 합쳐져 집안 전자기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들죠.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찾고 실내 전자기기를 제어하고자 한다면 리모컨 구글 인식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지원하는 전자기기라면 단번에 장거리 조작이 가능합니다. 가습기, 공기청정기, 스마트 전구, 커튼까지 버튼 하나로 조정이 가능하기에 편리한 실내 생활을 조성해주죠.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스마트 TV를 사용해볼 수 있는데요. TV와 스마트폰이 동일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휴대폰 영상, 영화, 음악을 TV로 옮겨 시청이 가능하며 시청 동시에 모바일 쇼핑, 인터넷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HDR10 플러스 컨텐츠 지원 기능과 돌비 비전 컨텐츠 지원 기능이 더해져 화질 최적화, 매끄러운 이미지, 만니트 빛 밝기, 16비트 색감도, 정적 톤 매핑 등 발전된 영상 화질을 감상하게 됩니다. 돌비, 애트모스, 3D 서라운드가 적용되어 있어 극장과 같은 입체감, 공간감이 구현되고 DTS HD 마스터 오디오가 음원 사운드를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스마트 TV가 가진 높은 기술력은 바로 X4 쿼드코어입니다. 2023 쿼드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 기존 일반 TV와 다르게 어플리케이션 저장 공간이 넉넉하고 DDR램으로 빠른 처리 속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1에서 2cm 베젤과 다르게 1mm 베젤리스 디자인은 공간과 화면을 이어주는 특별한 디자인이죠. 스탠드는 일자형으로 설계하였으며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고급스럽고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가격은 90만원 초반대입니다. 다섯 번째, 프리즘 4K UHD TV.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최고의 가성비 TV를 소개합니다. 소비자의 취향, 라이프 스타일을 최대로 반영해 높은 활용도를 이끌어내고 있는 가전 브랜드입니다. 프리즘 4K UHD TV는 3840
이하나 60 화질을 가지며 광시야각 VA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좌우 방향으로 178도의 시야각을 갖추고 있으므로 균형적인 색감, 시각을 제공하게 됩니다. 5000:1의 고정 명암비와 500만:1의 동적 명암비는 영상의 몰입감을 높여주고 300 칸달람의 제곱미터 밝기는 화면을 더욱 선명하게 구현해줍니다. RGB 패널 0.07B는 화면의 컬러를 깊고 풍부하게 표현해주므로 가독성을 높이고 정확한 색상을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HDR 10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 영상 컨텐츠를 감상할 때 어둡고 무거운 색감까지 디테일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TV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바로 기기 연결이 편리해야 합니다. 3개의 HDMI 포트가 마련돼 있어 PC부터 블루레이 플레이어, 콘솔 게임기 등 여러가지 기기 연결이 가능합니다. USB 2.0을 이용해 사진과 음악, 4K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여러 코덱을 지원하고 있어 원활한 영상 재생도 가능하죠. 디자인은 세련되고 심플한 편에 속합니다. 아웃 베젤은 1.9mm로 슬림하여 공간 구현감이 좋으며 본체 하단엔 전원과 컨트롤 버튼이 있어 쉽게 조작해낼 수 있습니다. 20W 돌비 사운드를 지원하며 6ms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하니 영상 전환이 빠른 게임이라도 잔상이나 버벅임 없이 생동감 있는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크로마 서브 샘플링은 모니터로 활용이 가능하며 글자 깨짐을 보정해주고 HDR, MS.3683 칩셋은 영상을 더 깊이감 있게 만들어주죠. 놀라지 마세요. 가격은 70만원 초반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소개팅, 그래서 너는 뭘 추천하는데? 정리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한번 가전을 사면 오래 써요. 그럼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 삼성과 LG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혹시나 모를 AS를 대비하기 위해 이 브랜드 두 곳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TV를 많이 보진 않지만 종종 봐요. 이럴 경우 고가의 브랜드 TV를 구매하는 것보단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인 TCL, 필립스, 프리즘 브랜드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스펙은 솔직히 거의 비슷한데 가격이 최소 50에서 최대 100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어떠셨나요? 오늘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가전제품 인기 TV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